그렇게 쏟아지던 소나기도 멈추고 이렇게 바가지 들고 닭장으로 갑니다. 닭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계란을 몇 개나 나왔을까요? 닭들이 비 오는데 왜 안 들어가고 비를 맞고 있을까요? 아이고. 밭이 하도 질어서 이거 장아를 신고 가야 돼요. 자, 바가지. 바가지 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박박 바가지 속이 이렇게 생겼네요. 바가지 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해요. 오이가 이거 노각이 많이 컸어요. 예, 여기 노각, 여기 누가간 거 봐. 야. 저쪽 거는요? 안 터져. 마디오이. 마디오이는 뭐예요? 마디오이는 뭐예요? 한 마디 하나씩 나는 게 마디오. 야, 여기가 첨벙첨벙. 여기가 냇물이 됐어요. 밭고랑이. 아. 오이가 엄청나요. 내일은 오이 따는 날. 야. 응? 야, 이제 바지 꺼놓어. 바지 장아 속으로. 자. 오, 누구네 닭이야? 야, 닭씨들이 비가 와서 안에 안 지가네. 개씨들이. 개씨들 안에 지가. 아이, 다 개, 개씨들이. 야야야야야야야. 털이 다 젖었어. 요것들이 시위를 하네. 밥 달라고. 어디. 계란이 난리가 났네. 계란이 다 흙묻고 난리 났네. 닭들이 비 맞고 왔다 갔다 해서 계란이 흙강아지 됐어요. 우와. 아, 치크치크치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깨졌네. 응? 이거 누구네, 닭이 또 우네. 이게 이거 깨진 날 어떡하지? 오빠가 먹어. 난 못 먹어. 에이. 저기 닭이 약한 애가 있나 봐. 응? 어? 강아지 줄까? 이거 봐. 응? 어? 이거 방울이죠. 방울이가 아니라 저기. 개오리. 개, 저기 영월아. 아유. 이것도 줄었다. 이야. 하나가 약한가 봐. 늙어서. 이야. 으쌰. 몇 개야?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섯. 열 개 났다. 열한 개 났는데. 열한 개 났는데 하나 깨졌어요. 와, 니네 왜 날 낳는 게 틀리냐? 어? 왜 그러냐? 아이고. 자, 나가자. 가지도 이제 커가네. 잠깐 들어봐. 나 못 나가겠다. 너무. 이거 자기가 잡고 나가야 돼. 그 마유 뭐이가요? 네. 어, 가지도 곧 자라겠는데요?
저 우리 있는 김삿갓면 요이 하나 따 요거. 여기요. 요거 요거. 여기 알 알 알랐어요 알랐어요. 매울 땐 저거 하나만 따. 그럼 놔두고. 그거 오이 해 먹게. 큰 거 하나. 노란 이거 거. 이거. 그게 토종 오이야. 이게 토종이에요? 이게 토. 또 없나? 아, 그거 또 따지마. 필요 없어. 이거 하나 가도 되나요? 냉국에 먹는데 뭘 하나 따면 하면 되지. 그럼 오늘 냉국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디가 마디네 그죠? 그게 뭐가? 마디고 이거 토종이고. 마디가 뭐야? 아, 철수. 철수. 왜 들어 무거워. 아우. 자, 봐. 나 신발 닦아야 돼. 이게 토종이야. 이게 토종이야. 신발 닦아야 돼. 신발을 닦고 갑니다. 신발 닦고 간다고. 여기 신발 닦았어. 냉도 다 먹었네. 냉두도 다 따먹고 짜고 냉두는 이제 곧 열릴 거고. 까까까. 자, 여기는 이거를 비 맞춰 놓으면 이게 마르나? 응? 여기다 놓으면 저게 마르나? 석관 채로 가야지. 야, 개구리가 막 간다. 개구리. 어디 가냐, 니? 응? 어디 가? 청개구라. 개구라. 어디 가? 여기를 좀 닦아줘. 이거 돌 닦아야 돼. 이거 여기 거기다 닦아. 이거 한번 돌 한번 이거 닦아가지고, 응? 이게 뭐, 뭐가 많지? 뭐? 여기서 핵이 나와, 핵이. 뭔? 야. 우라늄이 농축되어 있는 돌일 수도 있어. 발바닥. 응. 됐어. 여기 말바다. 됐어. 야, 계란 어디 갔어? 야, 언제 비 왔냐듯이 지금 구름이, 비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 바위 소리. 이거 빨간 건 뭐지? 빨간 거 이게 뭐죠? 이게 그 뭐지? 그건가? 마송? 마송이에요? 뭔데? 이거 빨간 거요. 원래 난 뭐 어떻게 어디다 심어놨어? 이거 마송인가? 이 소나무도 지방구리만한 걸 캐다 심었는데. 어느 이거요? 어. 지방구리가 엄청 컸네. 아주 작은 걸 갖다 심었고. 네. 그리고 빨간 거. 예. 네. 마송 아니에요? 마송. 근데 마송이 빨개졌지? 여기 이것도 마송이죠. 잘 먹지 못하고. 아, 영양분을 줘야 되구나. 늙었구나. 이거 뭐야, 이거 뽑아버려야지. 아니, 레이지 마누라한테 쏘고 가. 금나마가요, 여기 있어. 아이고, 나는 마누라가 뭐라 한지 알아? 송아님이. 난 이제는 취미 생활을, 뭐요? 이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열대야라? 이게 뭐라 하지? 이거요? 바이소라고 다육이. 다육이 키우는. 다육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묻혔어, 이래더라고. 예. 도와준다고 봐. 지금 이런 거는 잘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8만 원 주고 사가지고.